자, 먼저 수호의 장점.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 아이, 설마. 이거는 진짜로? 그... 근데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지금 물구나무 설 수 없어서 그 핏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팔굽혀펴기는 할 수 있지? 팔굽혀펴기는 이제 뭐 거의 두 손가락, 한 손가락, 한 손가락까지도. 에이, 그러지 마. 그럼 진짜 엄지로 가네. 보여줘. 엄지. 엄지로만 된다고? 자, 봐봐. 하나. 파이팅. 한 손. 어? 한 손은 내가 할 수 있어. 아, 저기 현아 지금 저기 수호 타임이잖아. 기다려줘야지. 뭐 하는 거지? 한 손 돼? 한 손은 안 해봤어. 어? 한 손 되는 사람? 나 돼. 이때 나오는 거야. 배웠지. 물어봤을 때 나오는 거야. 뭐가 살짝 다른 건지. 한 손 딱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영화에서. 아니, 그리고 백희야, 내가 볼 때는 된다고 나오는 거보다 내가 난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 하고 나오는 거 같아. 자, 들어와. 사장이 그지. 많이 가르쳐준다, 진짜. 저기 봐, 수호도 한 손으로 못하는데 한 손으로 되는 사람 있어? 아니, 없겠지. 아, 일단 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해볼게. 아, 안 해본 걸 해보겠다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망신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 하지 마. 네, 정말 해볼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게 될까? 그래. 에이, 이거 안 해봤잖아. 안 해봤잖아. 안 해봤어. 어, 이거 맞아, 자세 맞아. 그래, 제가 여기까지... 오! 너가 이 손가락 두 개랑 내봐라! 나는 할 수 있지. 와! 야, 해볼게. 해볼게. 자신 있게. 야, 어디 있다. 그래, 가능할까? 뭐 이런 걸로 가야지. 그렇지. 해볼게. 어, 가능할까로 가야 돼. 가봐. 어. 안 될 것 같은데. 자, 뭐야? 디우야, 너는 진짜 지방 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전학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 너무 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 그렇지? 어? 가장 공부를 잘하는 모. 오, 처음 살아온 거. 모범생. 아니, 아니야, 근데 디우가 연기할 때 장난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순수하니까. 태권도복 같은 거 입고 막 유도하는데 잘하더라고. 태권도복을 입고 유도하는 거잖아. 유도 연기지 그게.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얘들 중에 싸우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띄워야. 아, 그렇지. 도대체 맞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친구들이 제가. 왜냐면 카이나 다른 친구들 싸울 때는 그냥 주먹다짐 해. 네. 근데 띄우는 가만히 있다가 샤프로 찌를래요. 느낌에. 느낌에. 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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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100점, 100점. 정확한데? 디우도 이리 때문에 하는 소리야. 어. 이거 학생들도 이거 보고 이렇게 못된 말 지어. 그래서 저기 디우는 귀농하면 안 돼. 농부대 가지고 마을에 가네 모이라 그러는데 납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돼. 아, 얘기 좀 해요, 디우 씨도. 무서워. 너 큰일 나 그러면 그런데 소통이 잘 돼야 돼. 엄청나. 대박이다, 진짜. 야, 근데 디오가 연기를 하면 그 연기 속의 주인공의 역할에서 좀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느낌이. 어, 지금 상민이 형 쳐다보고 있었어. 어, 맞지, 미안. 그냥 좋은 의도로 얘기해. 다른 거 없어. 아, 진짜로 나는. 자, 그리고 다음. 백현이. 묘사를 잘한대, 묘사. 어, 나는 일단 첫 번째 이정재 선배님. 오, 신박해. 어, 이 좋다 이거. 그 신세계 봤어? 어, 봤지, 봤지. 거기서 아, 차가 이렇게 오잖아. 어. 고형님,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지하 기사장이었어. 신세계 이정재 형보다 그 관상의 이정재 형이랑 통이 전가야. 잘하네. 어, 비슷하다. 김내원. 오, 우리 치커가 했던 김배영. 그것도 봤어. 김병욱 나가줘야지, 김병욱. 나, 내 대사가 뭐지? 해바라기 아줌마 얘긴 들었다. 슬퍼서 어떡하냐? 어. 해바라기 아줌마 얘긴 나도 들었다. 그거 안 돼서 어떡하냐, 그거.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그거 포인트를 안 해. 그래, 난 사람 따라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 잘한다. 우리 멤버들 좀 누구 모사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편안하게. 김고은? 그 김고은? 아니, 김고은?
그 도깨비? 어머니가 학교 후배라서 우와! 걔 만나면 장난식으로 뭔가 아저씨 사랑해요 뭐 이렇게 장난치고 아저씨 사랑해요 정말 장난이구나 정말 그냥 장난! 장난! 장난이야 장난! 어, 형님!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띠오에 가자! 띠오! 띠오에 가자! 띠오! 아는 농구 한 번에 아는 농구! 아니 어디 가는 게요? 그러면 물대로 가요! 그냥 한 번에 아유 젊은 청각이 기능했다고 해서 걱정돼 죽겠네 가뭄인데 아이고 디우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물 들어가요. 지금 물 들어가요. 잘하네. 야 순발력이. 제주 씨는 언제 온대요? 제주 씨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아유 평소에 잘해주지 그거를 매일 자는 걸 옆에 서가지고 너무 쳐다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이상한 거 계속 쳐다본다 그냥 대박이다. 놀래가지고 세훈이는 너는 왜 얘기를 안 해? 나 보고 싶어서 왔다고 세훈이랑 아니. 나랑 전화번호도 알고 그때 짝꿍 한 이후로 절친이잖아 정적에도 하고 세훈이 빨리 차고 나와야 돼 하고.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쇼케이스를 했는데 그때 또 축하 그 영상 편지를 좀 부탁드렸는데 세훈이 나 직접 부탁을 했어 형 어떻게 됐냐고 엄청, 아니 우리 엄청 길게 얘기하긴 했어. 노래를 다 불러줬잖아. 축하한다고 엑소 축하한다고 하면서 흔쾌해 주셔가지고. 근데 얘가 인싸인 게 나 깜짝 놀랐어. 오히려 오승환 선수가 그것도 따졌더라고. 아 진짜? 아 세훈이가 발이 넓어. 발이 완전 넓어. 그때 핵인싸, 방송할 핵인싸. 때 그때 왜 관민이도 세훈이 얘기했잖아. 그래. 아 맞아요. 그게 안 살아가지고 편집됐어. 세훈이 형 때문에 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형이 이제 동생한테 밥 먹기 싫으니까 이제 제 형이 아 나는 동생한테 밥 안 먹는다고. 근데 세훈이 기준으로 후배나 동생들이 계산하는 걸 못 봐? 동생한테는 무조건 형이 사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은 우리랑 먹을 땐 한 번도 안 해. 네. 일부러 해 나는. 아니 형들이 무조건 사야지. 아 이게 반대니까.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고. 지갑을. 네. 그럼 누가 사 그러면은? 수호. 수호가 형이니까? 형이 많이 사는 편이고. 세훈이, 맞아. 세훈이가 형 진짜 여기 맛있는 집이야 해서 갔는데 계산할 때 나보고 사라고 하더라고. 아파트 살잖아요. 어? 아, 야. 야, 야, 그 무슨 개그냐? 야, 그냥. 아파트 개그 처음 들어봤어. 나도 그 얘기. 야,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우민이가 아싸래요. 아싸는 뭔데? 아싸는 아웃사이더. 우민이 왜 아싸? 우민이가 밝은데 왜 그런 소리가 왜 있지? 아싸요. 잘 안 놀아 친구들하고? 난 멤버들밖에 없어. 오 진짜로? 우민이 수호 둘이 아싸 아싸. 예. 우리 둘이 얘기를 했더라고 똑같이 작가님한테. 너. 우리 분량을 좀 줄여달라고. 왜 왜? 일단 나는 진지충이라서 주목받는 게 싫어? 그럼. 아니 근데 왜 분량이 많은 게 싫어? 난 분량 많은 게 좋던데.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배려. 진짜. 근데 수호야 보통 이게 주목받 싶지 않으면 구석에 가 있었거든 나는. 근데 주목받기 싫은 사람 지금 너무 센터 아니야? 너무 가운데서 진지하게 가운데서 너무 센터. 나는 난 주목받는 거 아니야. 우민이랑 둘이 정확히 가운데야. 다른 이름을 이렇게 짠 거야? 아니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얼마나 배려심. 리 여단 친구들 다 배려하고 저런 마음이 좋아. 소가 잘 배워서 그래. 좋은 중학교를 나왔다고. 또 학교 선배. 자훈이 동창이야. 동창이야? 네, 동문이야 동문. 중학교 진짜 중학교 동문이라서. 아, 중학교 후배야. 자훈이가 밖에서 만나면 항상 동문이라고 자랑을 하잖아. 형 내 친권! 그게? 형은 뭘로 해? 합의 맞아야 돼. 그러면 제가 짜내게 합의 형은 캐릭터를 정해줘. 형 영춘권 아니야? 영춘권이 견자단! 이소룡 견자단. 연문 견자단. 띡띡띡. 띡. 라운펄. 아니 근데 이게 액션 하려면 합을 맞춰야 돼. 합을 좀 맞춰야 돼. 그래 어떻게 줘? 지금처럼 똑같이 오른쪽 훅 날리면 내가 날리고 날리면 내가 치고, 치고 왼쪽 쳐. 또 날리고 그대네 이번에는 이제 아픈 척 해야지. 자, 여기서 아픈 척 하지 말고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 딱 뒤쪽 밀려나고 달려와서 나한테 달려와 꽂아 달려와서 내가 꽂아 맞고 발차기로 와, 이걸 다 피해다가 갑자기 이걸 맞아? 근데 맞아줘야 돼. 맞아, 맞아. 지가 근데 맞아줘야 되고 발차기. 갑자기 어떤 걸로 해? 뒤돌려 오른발, 오른발로 이렇게 발차기. 아, 여기서 오른발로 발차기. 해봐.
나오네. 맛있다. 최고. 왼발로 차, 왼발로 형. 아니, 오른발로 차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말고. 야, 뭐 이거 이런 식으로? 태연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적당히 운영을 해야지. 그럼 쭉 들어가야지. 딱 들어갔어. 찰 거야. 자, 딱 쓰러지고. 쓰러져. 그럼 내가 이걸 야, 너무 길게 그렇게 해야 돼. 자, 쩝쩝쩝. 그렇지. 어.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디 갔지? 딱 때리면. 때리면 세우나 뒤통수 때리면 돌아야 돼. 여기, 여기, 여기. 근데 벌써 힘 빠졌는데. 세우나 벌써 힘 빠졌네. 아, 너무 웃겨. 자, 이거 대박. 야. 뭐야. 네가 약간 짱이야? 어? 그렇다. 그렇다? 진짜? 아, 이게 어서 좀 무협지 좀 봤나 본데. 준비야. 망치게. 망치게. 오! 됐지? 됐지? 그지 멋있었지. 아 근데 이렇게 매일 맞았어 매일. 백현이도 딱 또 그때 려에서 검술했었잖아. 사실은 받아주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해. 그럼 그럼. 스턴트맨들이 과한 오버 액션. 어, 그래. 백현 맞아주는 거. 어, 그럼 백현이 한번 가보자. 보여줘, 보여줘. 자, 가자, 복부경심. 그리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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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카인 없어? 카인은? 나는 디오. 디오. 오. 디오가 카디오. 평상시에 카디오. 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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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시키면 다 빼. 애교 같은 거 시키면 다 빼고 유닛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 아, 두 명이라. 어, 그래서 좀 시키고 싶어. 네. 내가 보고 싶어서. 잘 안 해. 야, 우리는 호동이 형 하지 말라고 해도 이 형 계속 했는데. 남자 근데 애교는 어렵잖아, 그치? 어려워. 애교 그냥 어려워서. 그냥 성격이구나. 그것도 하다 보러 버려들리면 그냥 쉬워. 나 안 시킬게. 뛰어. 어, 이건 뭐야? 왠지야, 이건 뭐야? 갑자기 잠깐 뛰어 뭐야 이거 또. 그래, 야, 카이 재밌다. 뛰어 한번 해, 한번 줘. 뛰어.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뛰어. 크리스찬 디오였잖아. 어. 와, 이번에는 디오. 화면 잘해. 흔들어가는 거야. 역시 도경수. 시작! 말은 추울 때 주문 따라. 추울 때 주문 따라. 추는 거. 주문 따라. 추울 때 붙이는 거. 주문 따라 몸에 붙이는 거. 들어. 몸에 붙이는 거.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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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울 때 주문 따라. 추울 때 늙은 사람 가운데 겨운데 겨운데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겨운데 붙이는 거 몸에 어 몸에 붙이는 거 몸에 오케이 몸에 몸에 뭘 붙이지 몸에 몇 글자 겨울에 두 글자 죽을자 그만 뭘 겨울에 추울 때 죽은 사람 너가 난로 없을 때 죽은 사람이 그게 이름이 뭔데 사람한테 필요한 거 뭐야 그게 치는 것도 있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난로 두 글자 아니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안 죽었어
나라가들 종이로 붙이는 거야. 빨리 군대간 군대가라 첫 번째 첫 번째 뛰어 첫 번째 첫 번째 시험에 뛰어 너 너 순간 이동 순간 이동 빛 빛 물 초능력 제우만 저렇게 하냐 내또봐 내또봐 고 고 빨리 해 어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무조건 무조건 아오. 장르 장르 야 장 장르 장르가 뭐야 장르 어라 어라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치킨! 죽을 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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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시원해? 에어컨! 패딩 안 해! 패딩 안 해! 패딩 안 해! 패딩 안 해! 죽을 때! 죽을 때! 그래요? 다른 목소리가 나와. 아니 팬티 안에 두 글자. 팬티 안에 두 글자 뭐 아, 많아. 습기? 땅띠? 뭐 이런 거잖아. 너도 모르게 그 목소리가 지금 막 나와. 아, 저 어떻게 말했어? 네 목소리를. 자기가 몰라. 팬티! 팬티! 죽은 사람! 누가 봤나 처음에? 하이야 이거 아니야. 처음에 핫팩? 어 거의 다 죽을 때 했는데 내가 죽은 사람. 그래서 저거야 패딩 안에 두 글자인데 네가 팬티 안에 두 팬티 안에 두 글자인 거 아이가? 어? 글씨를 보고. 그러니 나한테 형 이거 말해도 돼요? 하이랑 백현이는 우리들이 할 거예요. 두 문제 맞춰서 제발. 지금부터 내가 초성을 말해주면 자신 있는 팀은 버저를 누르고 한 명은 그에 맞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 다른 한 명은 그 단어가 뭔지 맞추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입에서 그 어떤 소리가 나도 바로 실패야 오케이. 자 다들 준비됐지? 네. 첫 번째 초성 주세요! 슛! 슛! 어 찬열챗! 감사! 정답! 야 수건! 교실! 예! 장훈이! 어 소리 냈어! 어! 아니 안 냈어! 한 팀이 냈대! 입만 봐! 아, 자 세훈! 가수! 정답! 악설인 줄 알았어! 어 났다 났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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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잠깐만! 아. 혼자 하지 말고 이름 좀 부르면 돼! 가위! 소리 냈어! 자, 기철! 하나! 둘! 하나! 둘! 셋! 뭐야? 고상! 뭐야? 고상! 고상, 고상! 자, 호동! 국수! 띵동댕! 띵동댕! 자, 카이! 급소! 우와! 이렇게 되면 기철 장원팀 모두 10점씩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초성 주세요! 리얼 슛! 자, 백현! 남성! 땡! 뭐였어? 남자 뭐였어? 남자 나왔잖아, 남자 나왔잖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안 한 걸로, 안 한 걸로. 나사! 나사 정답! 자, 경훈! 소리 냈어! 노상노상! 어, 맞았어. 아! 냄새! 그렇지! 작성! 정답! 자, 세훈!
자세해서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이거.